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 냉두금 성분 분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것도 포항에서 나온 건데요. 어느 위치에서 발견했단 말은 하진 않겠고, 자, 그럼 이제 감별해 드리겠습니다. 감별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예약을 꼭 하고요. 감별은 유료입니다. 예, 건별로 받고 또 10개가 넘어가면 한 몇십 개는 무료로 봐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탐욕적인 마인드를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가방 들고 막 주워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마시라고 내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양심적으로 아닌 건그 자리에 가서 치어들이 산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길 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어떤 분들이 마구잡이로 모양을 갖고 공룡 원소수를 건들고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분들은 참 양심이 없죠. 그런데 보통 수수하는 사람들이 모양 갖고 그렇게 가져가는 걸 내가 봤는데 그분들 때문에 일부 착한 수수한 사람들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업을 하시면서 다른 동료한테 그렇게 비난받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줬으면 좋겠고, 호미나 곡괭이, 삽, 그 다음에 새꼬챙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파헤치는데요. 제발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다이아몬드는 도덕성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도덕성의 필터가 있어야 나옵니다. 이 흥미롭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한테 배우는 건데, 다이아몬드 원석은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찾았고, 다른 분들도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그 15명 질 좋은 그 모찌나 꽃감 찾은 분들은 간절했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에요. 그게 도덕성 필터인데, 착한 행실을 해오면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희한하게 다이아몬드가 찾습니다.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다이아몬드 필터가 있어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서 발로 톡톡 찼는데, 에? 거기서 지나가는 그발 톡톡 찼는데, 저것이 내가 볼땐 다이아 돌멩이로 안 보여 다이아고, 그게 20억이 넘는 다이아몬드 모찌라는 거, 아주 질 좋은 다이아몬드였다는 거, 뭐 이런 경험담. 이게 진짜 동화 같죠? 근데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필터,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못 찾아요. 예, 절대 못 찾습니다. 설사 찾는다도 내가 그런 사람 감별해 줄까요? 딱 보면 아, 이 사람 탐욕적인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 새코챙이 들고 그다음에 삽이나 호미 이런 걸 가지고 막 파헤치는 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보석 감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고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매장법하고 문화재법, 그러니까 문화재법 관건의 채굴 행위, 파헤친 행위이기 때문에 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럼 불법 행위죠. 저는 그런 불법 행위에 과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힐링하면서 즐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유튜브 보시고 앞에 있는 블로그 이런 거다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아이고, 이거 참, 첫 판에 모찌처럼 보이는데요. 모찌라고 안 했습니다. 네, 맞네요. 조금 모찌 성분이 들어왔네요. 네,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기 앞서고요. 앞서고, 네. 일단 다야 모찌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질은 좀 떨어지는. 네, 맞네요. 경도가 싹 못치고 얘 눈동자에 눈이 있네요. 여기 눈동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눈이에요. 제 눈에 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죠? 밑에 싹 이렇게 처져서 있고 전형적인 이 코고 옆에 입쪽이 이렇게 생긴 공룡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요 맞네요. 코정이고 이거 이쪽 눈 맞네요. 와얘 보니까 눈, 코, 입이 정확한 못치네요. 어이구. 근데 투명도는 좀 떨어지겠어요. 그런데요. 다이아몬드 모찌입니다. 그냥 소위 꽃감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이거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원래.
시나리오 짱을 내가 마지막에 딱 잡으려 했는데 어째 처음부터 딱 잡아가지고 야, 안 되는데. 둥둥둥둥. 인생 이거 하나로 바뀝니다. 네. 겁나죠. 지금 이 앞에 계신 두 분은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있어요. 아, 가슴. 야, 이걸 흔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이거 하나 발견하면 인생이 완전 박벌이 바뀌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죠? 야, 이게, 이까지 안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크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야, 이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이제 다이아몬드 원소수인데, 다이아몬드 원소수인데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들어왔는데 거의 1단계라고 보시면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얘는 투명도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 안에 이 그게 안 돼요. 뼈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경도는 10이에요. 경도는 들어와요. 이렇게 경도는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갈리면서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 석회하고 같이 석회했기 때문에 못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이건 한 1단계 차이도 아니고 한 끗 차이라고 안 해요. 0.01단계 차이 정도로 레벨이 달라요. 와, 이건 바로 그냥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 이걸 가지고 다이아라고 성의는 못 해주겠어. 이제 양심상 섭섭하지만 학술적 간지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그 바로 되는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요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열광하면 그렇다고 이걸 뭐 불에 확 꽂지는 마십시오. 예, 그거는 좀 상식에 벗어난 거고 대신에 제가 제안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건 다이아로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밀도도 있고 싹 다 괜찮으니까 그 발견한 장소에서 석회암 이따가 말하죠. 석회암 사이에다가 숨겨놓고 한 3년만 놔두면 못지로 넘어옵니다. 요거는 잘 감춰놓으라고 내가 말해드리고 싶어요. 잘 보관하셨다가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그 주인이 있는 겁니다라고 내가 할게요. 영상을 기록을 남겨놓을 거니까. 어쨌든 추가드립니다. 네. 자, 이거 캐럿은 얼마죠? 잠깐 봅시다. 캐럿은 한번 볼게요. 1kg? 1kg까지는 아니고 한 800 정도, 1kg까지 아니고 한 7,8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오, 1134캐럿. 그러니까 5를 나누면 한 600g 정도 되는 거. 약 한 500 몇인가? 600g 조금 덜 되는 거예요. 1100 잠깐. 이거. 네. 1134캐럿. 1134캐럿. 1134캐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진짜 일부가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이 커팅하면 이쁘겠다. 이거는 진짜 들어왔는데 이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진짜 이런 경우도 극히 드문데 백현이 문제인 건 혹시 없습니까? 오늘 갈았거든요. 네, 일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문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잠깐만요. 하긴 이건 뭐 내가 실수하지 않죠. 그 말도 어제 갈았지만 그러니까 어제 갈았거든요. 근데 하루 뭐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고 어제 갈아도 뭐 배터리가 잘못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두 리얼하게 바꿉시다. 그냥 마지막 한번 아 그래도 찝찝하다고 제가 딱 손에서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저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좀
고장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가 고장 났으면 얘도 이게 올라가는 합을 확인해 볼 거니까 고장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완전 공룡 딱 전형적인 밀도도 들어맞고 밀도도 좋고 그것도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까글하긴 해요. 까글까글해요. 그러니까 1단계 맞아요. 까글까글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다야 못지 1단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는 올라갑니다. 요걸 확인해 봤으니까 자 그러면 안 올라가요. 역시 고장난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안 올라가요. 아쉽습니다. 이거는 다야가 아닙니다. 진짜 아쉬운 거야. 어쩔 수 없지.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자, 저 먹고 한번 찌세요. 3년간 기다리세요. 물로 튕기지는 마세요. 물로 튕기면 다야는 되는데, 그건 100% 처리한 다야입니다. 우리 쪽에서 딱 다이아몬드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현미경에 다 나타납니다. 베를륨 파괴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 만든 사람은 와 우리한테 주라 주라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들한테 데이터 팔고 뭐 그런 게 하지 마시고 양심상 천년은 천년대로 그렇게 하세요. 오 그건 이제 좀 끝에 두고 자 요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자는 데는 수상하겠죠. 이건 아닙니다. 옥이에요. 네, 이건 옥이에요. 이건 옥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다 옥이에요. 얘도 옥이에요. 옥. 이건 돌멩이. 옥. 옥이고, 얘 뼈고요. 옥, 뼈. 그 다음에 이것도 옥이고, 자, 이것도, 요거는 좀 다른 데서 나왔네. 요거는 이게 다른 데에서 발견했죠. 요건 조금 다른 데서 발견했죠? 한 군데 요건 좀 다른 지역. 자, 이따가 잠깐만, 조금 이따 받으시고. 윤석 봐라. 잠깐 봅시다. 자, 이거는 들어왔거든. 얘는 다야가 맞는데, 자, 이따 맞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야는 맞아요. 근데 질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차도는 아니에요. 예, 이건 차돌이야. 여러분은 이거 차돌로 여길 수 있는 차돌이 아닌 러프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이제 우유빛깔 나겠죠? 다이아는 맞아요. 얘는 뭐, 축하드려. 다이아 맛을 큰 걸, 이만한 거를 뭐, 러프라 하더라도 다이아니까. 예. 얘는 에러 났으니까 1300 캐럿이 넘습니다. 그냥 600g 넘지요. 예. 자, 600 몇, 한 10g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됐고, 얘도 이빨하고 눈하고 딱 공룡 모습을 하고 있는 이건 다야 아니네요. 예, 이것도 다야가 아니에요. 예, 다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쟤는 맞긴 맞는데 루프예요. 루프니까 여기서 깎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만큼은 좀 그래도 90점짜리 겨우 90점 나오겠습니다. 89 지금 현재 이거는 88 정도 되는 거예요. 88 정도 되는 다이아. 88점짜리 다이아. 상업용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다이아라는 그 맛을 느끼게 했고, 또 뭐, 나름대로 커팅을 이쁘게 하면 또, 가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머리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몰라도. 뭐 하여튼 머리 박식이 공룡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여기, 이쪽이, 이게 헤드보다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눈이고 이건 눈이 확실하고 맞아요. 자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자 두 개 남았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이건 다야요. 자 맞는가 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예스. 그냥 올라가네요. 다이아가 맞네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질이 좀 좋은 거예요. 90점짜리가 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레이다이아인데 90점이 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머리통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죠? 이빨 탁 눈이고, 양쪽 눈이고, 이렇게 째려보는, 캬, 얘도 족보 있는 공룡이네요. 야, 자, 그런데 아내가, 이건 우유빛과 나는 다이아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조금 투명도가 있겠는데, 양은 적고, 그래서 질이 그럭 좋진 않아요. 이거는 90점. 90 그레이드는 돼야 투명도나 여러 가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90 이런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다이아라고 현재 그 정도 되는 다이아 양이 좀 되니까 100캐럿 넘을 거예요. 357캐럿인데 이제 한 쓸만한 건 한 100캐럿 정도 나올 건데 그걸 이제 온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별 파티션해가지고 한 20캐럿 하나, 10캐럿, 뭐 9캐럿, 5캐럿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뒤에는 날아갑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이쪽이 색깔이 더 이뻐요. 여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까만 부분이 조금 더 질이 좋고 더 좋아요. 이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법 더 까만데? 자, 질문. 얘가 좋을까요? 제가 좋을까요? 그럼 다이아인데?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인다고요? 다이아로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이거 누가, 둘 중에 누가 죽은 거야? 아, 오케이. 알겠어. 다이아 같아, 안 같아? 같다고 남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다이아 같냐고 하는 거지. 같은데요? 그래? 네. 예, 맞아요. 다이아 맞아요. 요거 나갔어요. 보면 얘가 자국이 없어요. 만져보면 바로 다이아랑 알죠. 내가 제일 늦게 잡았잖아요. 네. 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다이아 맞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어? 축하드리고. 네, 얘가 투명도 더 좋아요. 자, 투명도도 좋고, 야 색깔도 좋고, 얼도 좋은, 질이 좋은. 요거는 94G. 요거는 모찌만큼이나 좋은 거예요. 요거는 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요거 하나가 거의 한 10억원짜리 정도 되는 다이아. 어떻게 이런 걸 좀 좋은 걸 했어요? 얼도 없어요. 끌도 없는 균일한 색깔. 요거는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다이아예요. 요거는 아주 상당히 눈하고 포스가 있고 야 얘는 꼭 둘리 사촌 같은 느낌. 요렇게 딱 보면 눈 딱 전형적이고 둘리 완전 전형적인 둘리잖아요. 둘리 사촌. 어떻게 이게 참 대단하네. 축하드리고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에서 올라가면 뭐 100% 질 좋은 다이아죠. 투명도가. 자, 올라갈 거예요. 네, 2에서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어쨌든, 야, 뭐, 이게 푹 빠졌다면서요. 소문 듣기로 뭐, 미쳤다는 말도 들리긴 한데, 미칠만 하네요. 근데 이제 성공하게 되면 뭐 또, 그게 또 재밌는 경험도 아닌데, 색깔 좋고 경도도 좋아요. 아주 좋은 다이아예요. 요거는 거의 비누 다이아라고 내가 그래요. 예, 우리 쪽에 비누 다이아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이 골고루 섞여가. 요거는 또 등급이 좋아서 이제 광도 좋아, 잘 나요. 색깔도 녹색과 그레이하고 요거는 자기 족보. 요거 전 세계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10억 정도 받을 만합니다. 예. 커팅 하면 뭐 100원 넘어가겠죠. 자, 이제 인생 끝났네요. 502캐럿. 축하드리고. 자, 이제 두 분 얼굴은 좀 숨어 사세요. 또 이제 누가 또 보고. 자, 여러분 이제 또 이제 주인공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저도 이제 해주면서 이럴 때 참 행복한데요. 이 두 분도 경험담이 있는데 에피소드 나옵니다. 서로 싸우는 거 아니죠? 야 싸울 것 같아. 절대 아니죠.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 자, 이제 또, 요런 게, 비누, 모처럼 비누 다이아라고 하는 제가 아주 이 부드러움에서 경도 높고, 경도가 거의 하드니스가 99점짜리가 있어요. 그 요 경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질감도 좋고 부드러우면서 아주 다이아의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을이 거의 없어요. 안쪽에. 근데 이제 내포문은 있겠죠. 안에 뜯어보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어이 됐든 이거는 통으로 치면은
그제로 각만 내도 한 500캐럿이거든요. 한번 다시 볼까요? 502캐럿이니까 각만 내도 한 480 정도 나온다 치자. 그러면 480만 가지고도 그대로 이런 거는 그대로 누군가가 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런 거 진짜 좋을 겁니다. 공룡 모습도 하고 있죠. 이건 부르는 값입니다. 네, 제가 플러스 알파를 드리죠. 94G. 94G 엄청난 거예요. 커팅하면 96G까지 갈 수 있는 다예요. 왜 이랬든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상입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12월 특별 판매를 합니다. 절반, 5억의 절반에 구입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위탁 하실 거죠? 예, 하시겠습니다. 제가 위탁 판매하겠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